유방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유방암인가요? 안녕하세요. 신치향대학교 천안병원 외과 이종은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방의 불편감, 통증 등을 느끼면서 혹시 유방암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통증이 유방암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해 먼저 분류를 해보자면 크게 주기적인 유방 통증, 비주기적인 유방 통증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주기적인 유방 통증은 주로 폐경기 전, 월경 전에 느끼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생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경이 시작되면서 통증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원인으로는 아마도 호르몬의 변화 및 불균형이 이유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주기적인 유방 통증으로 이 경우에는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폐경과 큰 관계 없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일부 종괴나 염증, 유관 확장증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괴가 원인일 경우에는 조직검사 등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한 갈비뼈와 주변 연골에 염증이 있어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으시고 목 주변의 추간판 탈출, 이른바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경우에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유방 및 어깨, 팔의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인 치료가 잘 된다면 이러한 통증들은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유방암과 통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방암의 증상으로는 유방에 딱딱한 혹 멍울이 만져진다던가 피부나 유두, 함몰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유방암 환자도 통증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유방암만의 특별한 양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여성분들께서는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나는 유방암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기실 것도 아니고 그런 증상이 있으실 때에는 내원하셔서 유방외과 전문의의 상담, 진찰,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리 주기와 관련된 유방 통증은 매우 흔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못 느끼셨던 혹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방 통증은 암이나 염증 등의 원인일 수가 있으니 그러한 증상을 느끼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네.